아파가지고. 와, 근데 여기 떴네. 야, 잠깐만. 타길난데? 타길라 이거 등 뒤 때린다고 해서 안 되지 않나? 나 지금 탄 때리고 있는데. 소리 좀 끄고 소리 좀 최대로 들을게요. 지금 오피스 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거 하고 한번 나가야 돼서 어차피 지금 툴셋 하나밖에 없거든. 어차피 탈출구 3번밖에 없어요. 3번으로 가야 돼. 빵?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뭔 한 방이야, 계속. 문탄인데, 이번에 또. 뒤통수 맞았냐? 샷건에 한 방? 너무한다, 진짜. 하길라, 진짜 유도 잘해서 잘 잡은 건데, 이거. 떠고가 되냐 게임이. 그냥 바로 가도 그냥 바로 눌러 그냥. 그냥 이거 탈출해야 되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차피 나중에 팩토리 와서 한번 탈출해야 되니까 저기 저 지게방 반대쪽 통로 그냥 가서 뛰어다니면서 애들 좀 보다 갑시다. 뭔 탈출이냐. 난 여기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바닥 쪽에서. 아닌데 그냥 헤드셋 안 끼고 있어서 소리 먹먹하게 들린 건가? 보이지도 않는 쪽은 그냥. 나가야 되나? 사무출구 가다 죽을 때 이거? 애들 진짜 플래시도 없고 야수경도 안 끼고 졸라 잘 보고 졸라 잘 쏘고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 너는 핵이잖아. 하... 야 이젠 레벨 21에 등대지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돼? 얘 레벨 21이잖아. 풀타면 그렇다 치고. 잠깐만, 나 이건 좀 봐야겠어. 아니, 야, 21레벨 등대지기를 볼 수가 있다고? 리얼로? 등대지기가 그렇게 빨라졌어? 야,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깨야지 뭐가 나온다는데. 그거 깨려면은, 방역을 깨야 되고. 방역을 깨려면은, 잠깐만, 이거 그거 맞지? 파이어플라이? 등대지기 만나는 거? 진짜, 이런 것도 밴을 안 한다고? 맞네. 라이트 키퍼 for the first time while playing PMC 레전더리로.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도 밴을 안 때린다고? 그래, 대놓고 핵인데 건드린 내가 빙의다. 그래. 탄 섞어 쓰는 거니? 그건 모르겠다.
아, 진짜 게임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게임이 더 흥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와. 뭐야. 노린 건 아니었는데, 이거 깼네요? 뭐, 노린 건 아니었어요. 뭐, 탈출하기는 나중에 한번 런스로 띄우면 될것 같고. 나 진짜 이 게임에 내가 이번 시즌에 계속 죽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현타 겁나 온다. 게임 꼬라지가. 진짜 KD 왜 까는 거냐? 아니, K랑 업적 시스템을 당당하게 깔 거였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난 그래서 좀 기대한 게 그거였어요. KD랑 업적을 깠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뭔가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거는 밴을 하는 건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업적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신고하기 전에 아리까리 한번 확인하라고 프로필도 보여주네? 이랬는데, 그냥, 너 핵한테 죽었어? 하고 그냥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진짜, 나만 이런 애들 만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지? 재밌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이거 빨창 먼저 들러도 괜찮아? 이거 안에 있는 것도 좀. 그럼 와인 퀘스트는 깼어? 와인 퀘스트는? 와인 했어, 혼자. 없으면 사달라 하지. 얼마나 한다. 머신으로 이기? 먹자. 아, 먹자? 머신? 아, 뭐야! 뭐야, 뒤에 세던맨 우리 아니었어? 죽였어. 나 세던맨 한 6대 7대 때린 것 같은데 다 막힌 것나 같은데. 실종한다. 나 개박살 났어. 와, 데미지 290을 쳐박았는데 안 뒤진 거라고? 와, 진짜 한 대도 안 쳐박다가 펠리 탄대 머리 똥 맞고 뒤졌네. 나 진짜 근데 이 게임 진짜 모르겠음. 그냥 진짜 또 빨창이네. 빨창 다음에 가고 그냥 기숙사 바로 가자. 기숙사 캐스트가 더 먼저일 듯? 일단 갔다 와. 오, 갔다 왔어. 얘네들 시스템상으로 그 패킹로스 뜨는 거못 막는 거 같던데. 르샬라 뜨면은 패킹로스 뜨고 있어. 저 1층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사람 바깥에. 아까 우리 스폰 장소. 이런 위에 보인다. 하나 잡았음. 아, 권총론이다. 공가 하나긴 한데 조심하세요. 바람이긴 하네. 나 내려간다. 어허? 아, 저거 봤다는 거구나. 그럼 우리 스폰한 데가 아닌데? 반대편인데? 그러니까 반대편이네. 우리 스폰한 데가 전판. 아, 전판 스폰한 데. 뭐라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 이거는 저쪽인데? 이거 지금 기숙사 간 거지? 퀘스트키만 슥슥 보고 나가면 될 듯? 일단은 저거 난이 체킹하고. 나 중계 패스해본다. 당장 보이는 건 없었고. 얘 머신어리 키도 안 털었다. 일단 이거 라니가 먹는 게 나을 듯? 일로 와. 배당 떨궈볼래? 아, 예. Z 두번 누르면 바로 떨굴 수 있긴 해. 넣었어. 감사합니다. 그거 거기 뭐야, 컨테이너에 넣어도 됨. 나는 일단 2층 기숙사 한번 들렀다 오면 열쇠 있는. 새끼 오면 문 닫아주세요. 닫았어 문. 일단 물병자리 작전까지는 했고. 이거 그거 해킹 지금 할 거면은 지금 저길 갔다 가야 하는 게 맞긴 함. 근데 저기 33을 열쇠는 왜 필요했던 거야? 나 골든쇠. 근데 골든쇠 어차피 갔다가 다시 거기 갔다 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 지금 여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빨창까지 갔다 가자고? 그거 상관없으면 난 그렇게 해도 되긴 해. 나는 오히려 좋지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자. 너네 그거 쓰고 있냐? 내가 저번 시즌에 발견한 거? 그거 물건 숨기는 퀘스트 할때총 들고 있는 거. 수업하면서 시작하자. 그거 개꿀임 진짜. 그럼 근접무기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접무기 아니면은 진통제나 물 같은 거 먹으면서 할수 있어. 그냥 수압할 수 있는, 그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너가 팔을 총을 다 내리는 거면은 다할수 있어. 되게 날먹이긴 하다. 첫 시즌. 뭐야? 근데 택시 진짜 존나 안 나와. 퓨어 라인은 새로 방금 나온 거라고. 잠깐만, 누가 샷 쐈잖아. 네. 뭐라? 나한테 들렸는데 바로? 그냥 사운드 본것 같고.
지금 15초 남았다. 우리 오합 지졸 아님? 그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하지. 이제 물병 자리작전 2 나와. 이거 전판에 내가 아삭이 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근데 솔직히 자주 있는 일이긴 해. 근데 그거는 아삭이가 성질낸 게 이상할 정도로 흔한 일이. 근데 성질을 안 낼 수는 없음. 사람 특성서. 갑자기 뺨 맞았는데 어떻게 화났네. 그래서 어디를 간다? 세관임 세관. 그러니까 세관은 여기 빨창과 기숙사를 또 가는 거야? 기숙사는 안 가도 되고. 먹을 거 먹을 거. 아, 그 거기 빨창 엑시키 엑시키 그쪽에 있는 컨테이너 가는 건가? 팩토리 엑시키 아니 아니야. 빨창 쪽에 있는 컨테이너고 그 주차장. 아, 빨창 주차장? 거기 그 무슨 퀘스트? 나는 그 퀘스트 안 깼는데 이번 시즌 그 뭐야 골든, 나오냐? 골든색 숨기는 걸 안 깼다고? 왜 안 나왔지? 나 보게. USB 안 낸 거 아님? USB를 안 내. USB 어떻게 냈냐? 신고함. 나 USB 4개 있던데. 나도 신고함. 나 겨우겨우 하나 냈는데. 철업 존나 열심히 털었네. 진짜 요 며칠간 진짜 미친 듯이 8개씩 존나 꾸준하게 털어. 나는 정문을 안 가는 한이 있어도 등대에서 천막을 먹었는데 나는 진짜. 아, 근데 그건 있음. 등대 서랍은 잘 안 떠.